안녕하십니까. 오늘도 송이를 채취하러 저희 문중 선산을 찾았습니다. 아직도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기는 한데 올해 생각만큼 그렇게 많은 송이의 발생은 되지 않고 있어요. 예전에 이맘때면은 엄청난 그 물량이 쏟아져 나오는데 올해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렇게 많은 물량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. 이 송이 발생이 언제까지 이렇게 쭉 될지는 모르겠습니다. 좀 많이 올라와 줘야 하는데 아직 또 역시 그렇게 많은 발생은 되지 않고 있어요.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송이의 모습을 채취하는 모습까지 이렇게 자세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혹시 또 모르시는 분들은 송이 채취를 어떻게 할까 하고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. 자, 먼저 이렇게 막대기를 옆에서 비듬히 찔러 주시면 이렇게 살짝 들어 올리면 송이가 이렇게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이런 송이는 이제 1등품으로 칠 수 있습니다. 1등품이죠. 향기도 무지하게 좋습니다. 자, 송이 채취를 하시고 난 후는 이렇게 잘 따뜻결에서 덮어주셔야만이 송이균이 죽지 않고 다음 해에도 또 송이를 볼 수 있습니다. 그렇지 않고 급한 마음에 갈키로 이렇게 긁고 파 해치면은 내년에 송이는 보기 힘듭니다. 송이균이 다 죽고 없습니다. 그러니 항상 채취할 때 조심스럽게 채취하시고 또한 채취하고 난 후에 이렇게 마사토는 균이 묻어있지 않습니까? 그 본자리에다가 잘 털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. 그리고 사후 처리가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. 아셨죠? 오늘 굉장히 기대를 하고 왔는데 생각만 지금 없습니다. 이상합니다. 올해 저조합니다. 송이 발생 확률이 굉장히 저조하고 그랬습니다. 예. 올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요. 여러분도 그랬을 겁니다. 저 역시 기대를 참 많이 했는데 생각만치 송이 채취가 그렇게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. 또 올해만 있는 게 아니고 내년이 있지 않습니까? 또 내년도 기억하시고 그러면 되죠. 좀 섭섭해도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. 예. 이거는 좀 1등품 중에서도 최고 큰 그 송이가 되겠습니다. 보십시오. 아주 잘 컸지 않습니까? 이 정도만 되면은 아주 좋습니다. 등급도 잘 나오고 또 송이의 그 무게도 거의 뭐 최고로 볼 수 있겠습니다. 근데 이제 이런 게 쉽지 않죠. 보시다시피 이렇게 엄청난 크기와 그런 걸 자랑하지 않습니까? 예, 그렇죠? 예. 잘 담겨놓고 여기다가 뭐 잘 컸고 좋습니다.
낙 기호는 이제 잘 맞는 것 같는데 여기 송이 발생이 얼마만큼 되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아직 기대만큼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는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. 예. 발생은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송이가. 근데 이제 예전에 비해서 기대한 만큼의 그 송이는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. 지금 발생이 좀 더디고 그렇습니다. 이쪽은 이쪽 농사는 이제 다음 주에는 올라와야 되겠습니다. 다른 능선을 다 봐야겠습니다. 제가 관리하는 곳이 세 군데인데 돌기가 굉장히 힘들어요. 악산이고 이래가지고 산 자체가 굉장히 가픕니다. 가팔라서 하루 만에 다 돌리는 거는 무리입니다. 못합니다.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이제 차례대로 이렇게 돌고 있는데 어떤 곳은 가면은 많이 나오고 어떤 곳은 또 적게 나오고 이렇게 변화가 좀 심합니다. 그나마 여기서는 그래도 전부 다 요거하고 요거 두 개 빼고는 다 1등품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.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